반갑습니다. 목포는 항구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TV의 송금닷컴입니다. 자, 제가 송금 분석을 시작한 지 지금 한 일주일 지났는데, 일주일에 한두 편 정도 송금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볍게 좀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제가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하고 저도 공부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명선과 지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생명선은 자,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생명선이죠. 네. 근데 이제 이 생명선을 이제 모든 이제 생명선은 모든 선의 근원입니다. 근원. 이 생명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생명선이 진하고 또 이렇게 깊게 또 길게 나온 거를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손금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선이 진하고 길고 깊게 나오면 모든 자기 삶에 있어서 문제 없이 그다음에 건강하고 아주 즐겁게 삶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손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손금을 생명선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처 있는 부분이 좀 이렇게 다리가 좀 있고요. 젊었을 때는 아주 잘났는데 가운데 이쪽 쭉 나온 게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쭉 다시 이어서 나왔다가 또 여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제가 분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선 이분은 이 나이 때에 가정을 이뤘다든가 아니면 미래에서 결혼을 했는데 이 부분에 뭔가가 특별한 환경으로 인해서 새로운 또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손금으로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해석하는 거에서 달라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바라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새로운 살림을 차린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든가 그런 아니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든가 그셋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판단이 되어진다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니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젊었을 때는 이렇게 막 이렇게 장애선들이 나왔어요. 이 대장애선도 이렇게 나와 있고 생각과 관심, 근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이 배우자 영양선의 자식 부모의 영양선과 이 배우자 영양선 이선 이후로 배우자 영양선이 새롭게 나오고 있고 인맥선도 굉장히 출중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평소에 사람들 관계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부모 가족에 대한 그런 관계들도 젊었을 때는 굉장히 좋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이제 금성구인데 금성구에서도 보면 아주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구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에도 인간관리를 너무 잘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건강 쪽에서는 자 위쪽에 이렇게 보면 목이나 또뭐 이렇게 그 갑상선, 그 다음에 편도, 그 다음에 림프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기질이 좀 약한 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죽음의 선이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이 강한 죽음의 선이 생명선을 긋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 부분이 간담, 췌장 그런 부분이 담당하는 구역인데 이때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나이대를 보자면 평균 연령이 50에서 60, 60 정도, 55에서 60 구간인데 뭔가가 이렇게 변화가 좀 왔어요. 생명선이 안쪽으로 이렇게 쭉 갔는데 다시 이렇게 확장이 돼서 왔다는 것은 분명히 이 구간에 대해서 변화가 와서 그 변화가 온 부분 중에서도 간담, 췌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도 이렇게 방종선이나 장애선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보면
나중에 신장이나 비뇨기과 예, 여성계 질환 쪽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건강 부분 각별히 좀 신경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생명선도 아주 잘 나와 있고 재산복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식복도 있어요. 자식복도 나름대로 많고요. 예, 영양소도 이렇게 쭉 나온 거 보면 본인이 갖추고 있는 부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본인의 건강을 좀 챙겼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 두뇌선 한번 봐볼게요. 두뇌선이 아주 길게 쭉쭉 나왔어요. 정신적인 건강도 좋고요. 책도 많이 읽고 생각도 깊고 예, 그런 것들 많은데 왜 근심 걱정을 많이 할까요? 굳이 하지도 않아야 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뇌선에서도 이렇게 쭉쭉 끊어져서 이렇게 장애선들이 생명선까지 오게 되면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본인의 건강까지 해치고 있는 그런 손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오지도 않을 그런 상황들을 미리서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현재 있는 모습들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이 신비십자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신비십자형이라는데 이 신비십자형은 자수성가선에서 이렇게 쭉 그 운명선 가운데 중지로 가는데 이거를 신비십자형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으로 오면 태양십자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각자 나름대로 뜻이 따로 있어요. 이 신비십자형은 조상이 많이 도우고 말복하는 스타일이에요. 말복이라서 말이 아니라 달리는 말이 아니라 말년에 복이 온다는 뜻으로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운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심도 있고요. 착하고 성심도 높고 효도도 잘하시고 평소에 마음이 너무나 착하신 분입니다. 예, 부드럽게 감정선도 쭉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주위에서 아니면 본인의 조상들이 본인을 도와주는 손금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크게 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손금입니다. 신비십자형에 있습니다. 신비십자형.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평소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불필요하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그 앞으로 있을 인생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안 좋은 것보다 좋은 것들이 많아요. 단 건강 부분이 좀 마음이 많이 걸립니다. 간담, 췌장 죽으면서 쭉쭉 내려와 있고 여기에 상초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목이나 편도선 그 다음에 갑상선 이 부분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분명히 지금에 딱히 문제가 없으면 아주 괜찮지만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 감정선이 쭉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가 있어요. 이게 부드러운 그 리더십 손금이고요. 이런 분들은 나를 따르라 뭐 그런 장군보다는 요즘 그 대세인 리더십 예 부드러운 리더십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장점을 잘 살려가지고 조직을 이끌든지 그렇게 하면 아주 덕망 높은 사람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선들이 가고 있는데 이거는 공직이나 관리직 그 다음에 뭐 명예 이런 부분에 맞는 일들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두 선이 이렇게 왔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다 연관이 됐어요. 이렇게 리더십, 부드러운 리더십에 관리도 잘하고, 이렇게 사람 관리도 잘하면서, 예, 명예도 있고요. 자, 이게 그 재물선도 올라가고, 예, 명예선도 올라가고, 운명선도 올라가고, 이 운명선에 대한 명예가 올라가는 거죠. 일을 통해서 이제 명예가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사업선도 올라가고. 자, 이분은, 본인을 통해서든지 자식을 통해서든지 나중에 굉장히 큰 부자가 될 수 있겠다, 재물이 올라올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도 그거를 갖추고 있지만 자식을 통해서 아니면 이 자식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큰 재복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운만
잘 따르면 신민십자장까지 보면 운만 잘 따르면 50대 이후에 55세부터 굉장히 큰 부자가 될 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재물선 아 이게 사업선에 보십시오. 책임감도 굉장히 강해요. 강하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 재물선들이 아니 사업선들이 쭉쭉 올라가 있고 재물선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운명선도 이렇게 올라가 있고 자, 이쪽에 희망선이나 승운선만 올라왔으면 두말할 것도 없었지만 이것이 올라갈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를 잘하면 특히 딱히 문제될 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두뇌선도 말씀드렸고 감정선도 말씀드렸고 이 자수성가선은 이제 이겁니다. 자수성가 쭉 올라갔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분은 사자. 사자가 되는 일들을 하면 잘 풀립니다. 본인이 사자가 아니라면 자식들한테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식들이 사자가 되면 굉장히 좋은 그런 손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이런 쪽으로 사자가 될수 있게끔 라이센스를 따든지 본인이 아니면 자식들한테 대물림 줄수 있는 아주 좋은 손금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손이 쭉쭉 엄청 잘 나왔어요. 이분은 복 받으시는 손금입니다. 이렇게 쭉쭉. 그 다음에 말복하는 손금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말복하는 손금은 뭐냐면 자 사업선, 재물선, 운명선 이렇게 쭉쭉 나와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도 실선이 가볍게 나와있을 것 같아요. 실선이 지금 사진상으로 보이진 않는데 이것만 잘 나오면 이분은 말년에 대박나는 손금입니다. 네, 건강만 조심하시면요. 지금 그렇게 손금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사업선 같은 경우도 네, 이렇게 쭉쭉 자, 여기서 생명선에서부터 사업선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손금 같은 경우는 재물운이 일단 잘 따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생명선에서부터 딱 붙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잘 풀리는 스타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잘 푸는 스타일이고, 왜냐면 이 신비십자형이 뒷받침 해주기 때문에. 근데 굳이 문제가 되지 않은 문제를 본인들이 이렇게 장애를 일으키고 있어요. 장애를 일으키고 있어요. 불필요한 생각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고, 명상을 많이 하셔서, 이런 나쁜 생각들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본인 인생에서 탄탄대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건강 부분만 조심하시면요. 건강만 잘 챙기시면 딱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에가 하초인데, 이 하초 부분에서 본인이 너무 몸을 힘들게 하니 본인 자체가 문제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장애선이 좀 오잖아요. 또이 선은, 또 어찌 보면 땅을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손금일 수도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만 조심을 하게 되면 딱히 문제되진 않아요. 그 나이 구간이 지금 60에서 65세 정도 이 죽음선이 내려오니까 굉장히 조심할 때입니다. 자식복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식복도 많고요. 본인이 사자가 아니면 자식이 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식복이 굉장히 많다. 자식을 통해서 말복할 스타일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명선에서부터 자취법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 손금을 보면서도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맞는 것이 있으면, 함께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이제 이 얼굴 쪽 내려오는 선들도 많이 있고 막 그러는데, 이 장애선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좋은 손금이기 때문에 본인의 몸을 너무 해치지 마시고 이 말복하는 말년에 복이 이렇게 들어온 거를 순전히 받아들이시면 나중에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로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